마켓 무겁니다. 환율 변동과 중동 위기 고조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에 대한 투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 가격, 금 거래량, 거래 대금까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의 1g당 가격이 127,59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초 대비 47%나 급증한 수준이고요. 또 10월 일평균 거래 대금도 232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월 대비 344%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10월에 봤을 때 10월 23일에만 거래대금 501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금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중동의 위기 갈등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면서 헷지 수단으로 금이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또 개인들의 금 거래 전용 계좌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12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부분의 금 수요가 개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금 수요를 투자자별로 구분해 봤을 때도 개인이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이 37%, 실물 사업자는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값 랠리가 나타나면서 은값도 상승하고 있고요. 실버테크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은값 역시 1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 가격이 35.04달러 기록했고요. 또 한 달 만에 12.7%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물 투자에 한계가 있는 은의 경우에는 ETF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 ETF 대표적인 상품의 경우에 지난 1년간 37.5%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은이 금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서 단기적으로 은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는 전략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금, 은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합니다. 3개월 금값 전망치에 대해서 시티리서치에서는 온스당 2,700달러에서 2,800달러로 전망치를 상향하기도 했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장기 금값도 3,000달러로 전망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값의 경우에도 6에서 12개월까지 금값 전망치가 38달러에서 40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최근에는 위험자산 시장도 잘 가고 있습니다만 안전자산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 장세인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3만 7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카카오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를 좀 가져왔는데 이번 주는 좀 카카오를 어차피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랑 같이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투자자의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는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투자 심리상 이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인터넷 관련된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가 지금 이제 SNS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뭐 해외 쪽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국내에서 보게 되자면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주 네이버, 오늘은 카카오를 말씀드릴 건데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AI 관련된 챗봇이 최근에 좀 지난달에 좀 발표를 했었죠. 뭐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카나나라는 건데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뭐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대화를 뭐 카카오를 통해서 많은 이제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뭐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좀 폭을 좀 넓힐 수 있는데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뭐 챗봇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정도는 좀 뭔가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더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좀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뭐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면 순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뭐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출과 EPS를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PS를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순이익이 얼마만, 그러니까 주당 순, 그래서 너네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주당 이익을 만들어냈냐, 그러니까 순이익을 얼마만큼 만들어냈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3분기에 카카오가 그 부분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라는 내용은 분명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현재도 보면 대략적으로 저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한 600억은 아닌데, 순매수가 600억 가까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순매수로 카카오가 좀 전환되었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카카오를 네이버도 좋지만 카카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6% 정도 YOY상 이제 6%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10.18%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로 좀 전환된다고 봅니다. 그 45.9% 정도 개선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4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YOY상 지금 현재 13.8%, 그리고 영업이익이 4.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 외국인들 매수세가 더 강력하게 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3천억을 넘어설 거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만큼 이렇게 지금 현재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카카오를 관심을 두고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된다는 점, 그리고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더 그 성장세가 조금 더 가파르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도 괜찮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카카오에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박성수 파트너님께서는 뭐 해리스 트레이드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일단은 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고요. 네. 일단 이번에 해리스가 7개 경합주에서 4승 2무 1패로 좀 우세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지지율은 거의 이제 전국에서 49%로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동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합주에서 승부가 갈린다라는 어떤 이런 관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미국 선거인단 538명이 이제 뽑히게 되고 그 선거인단 수에 따라서 이제 12월 17일 날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선거인단만 잘 확보가 된다면 그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해리스가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의회와 협력을 해서 마리화나를 안전하게 재배, 유통, 소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흑인 남성과 다른 미국인들을 억압해온 불공정 법적 장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혹여라도 내일 선거인단을 조금 우세하게 확보를 하게 된다면 마리화나 관련 종목이 조금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접근을 해보았고요. 뭐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이제 화일약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제 리바스티그민을 국내 최초로 합성 개발에 성공해서 식약처로부터 DMF 승인을 받아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관련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진해거담제, 위기능 조절제, 진경제, 진통 소염제 등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최근 뭐 조류 독감이 조금 이제 사람한테도 걸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염병 의 팬데믹 관련 종목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도 흑자를 좀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일약품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OE입니다. 오늘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는
SO1이 컨퍼런스 콜에서 적자로 전환된 게 국제 유가와 환율의 하락 영향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주가는 괜찮습니다. 오늘 장중에 5만 9천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뭐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박수만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SO1을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뭐 이거 뭐 트럼프 관련해서 좀 들고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네. 않고요. 동사를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액침 냉각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고요.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액침 냉각 시장 자체가 국내에서 보면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KM무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SK텔레콤 쪽에다가 액침 냉각을 시범적으로 실험했는데 성공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HD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최근에 상반기에 좀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또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S오일 같은 경우에 액침 냉각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나 그러면 뭐 GS칼텍스와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현대 오일뱅크 이런 관련 종목들을 보는 게 더 좋지 않냐. 선도적으로 더 빨리 만들어낸 친구들 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S오일이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아람코지 않습니까? 아람코가 어디죠? 사우디잖아요. 사우디 국부펀드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올해 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올해 4월 달에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약 5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액침 냉각이 사용이 된다면 어디 걸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S오일에서 개발한 액침 냉각을 냉각유를 사용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생산에 따른 수요는 분명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후발주 S오일이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액침 냉각 시장 자체가 2040년이면 이제 앞으로 뭐 16년이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 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42조 원까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순행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한계점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액침 냉각에게 아예 그 서버를 아예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집어넣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발열을 잡아낸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시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개발한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부터 SO1 이제부터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나의 AI 데이터 센터에 상당한 수혜주로서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SO1이라는 기업은 사실 국제 유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인데 이 액침 냉각유 시장에 뛰어들면서 사실 액침 냉각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크게 연동이 되지 않고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먹거리고 SO1이 여기서 만약에 선점을 해서 점유율을 높여간다면은 분명한 어떠한 사업의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 미리 살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도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인데 오늘 시장에서 아주 크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5% 넘게 상승세 1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중국 무비자 이슈로는 저비용 항공사가 탑픽으로 좀 꼽힐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거기에 속하고 또 이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예상만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력까지 같이 좀 부각을 받고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11월 중으로 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에 따라서 또 진에어까지도 같이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과 같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좀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와 그리고 호실적과 그리고 이런 이제 통합 가능성으로 인해서 11월 달까지도 주가의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력이 잘 나왔다가 재차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상승 구간마다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바닥을 완벽하게 다져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11월 동안 쭉 상승력이 잘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14,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에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